예. 원래는 이제 저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외교 안보 통일 전략, 특히 이제 대체적으로 야당을 포함해서 진보 진영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늘 약점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이제 핵 문제라든가 동북아시아 현안 문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그 발표문을 제출하기 이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또 갑자기 주제를 트럼프 시대로 떼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의도했던 것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세 문제와 현안 문제, 트럼프까지 그냥 되는 대로 다 담았습니다. 근데 이걸 되는 대로 다 담는 거는 그 짧은 기간에 제가 새롭게 뭘다쓸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제가 그동안 써놨던 것들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새로 쓴 것처럼 그렇게 발제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은, 완결적인 그런 발제문은 아니고 짜집게 한 것임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화의 고수분들께서 모두 이 자리에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뭐 2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꺼내 드는가 하는 건데, 그거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동북아, 조금 더 넓혀서는 동아시아 문제하고 관련성 속에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발전을 하니까 당연히 그 남북 관계가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적인 관계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던 것은 역시 국내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또한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남북관계를 추진하는데 그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분단 체제와 맥락을 같이 오면서 국제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분단 체제를 규정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오바마 정부의 이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국제 외교적인 전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극복 전략을 짜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이제 2차 대전의 종전 협정에서 맺어진 종전 체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가지고 2차 대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된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시켜 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시켜 왔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 동아시아 정세 전문가인 MIT의 존 다우너 교수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모순 가득 찬 체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모순 가득 찬 체제는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에 대한 역사상 가장 그 전범 국가에 대한 관대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죄악이었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그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모순을 재생산시킨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현재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동북아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던 것들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의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던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모순 때문에 결국은 미국 정부는 작년에 한일 간의 종군의 안보 문제, 일본군의 안보 문제를 졸속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드 문제라든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같은 경우가 미국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장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모순 가득한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결국은 일본을 처벌하지 않고 이 1949년 중국 혁명에 성공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이유로 해가지고 일본을 재무장시킨 것,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예를 들면 백낙천 선생님의 분단 체제론과 비교해 보자면은 이제 미중 그 대탕트 국면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흔들리다가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다시 재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의 재무장 노선을 용인을 하고 그 명분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택했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판이다. 흔들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재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하지 않는다면은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데 굉장한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최대 수혜자 또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북아시아에서 작동되게 만드는 것은 일본의 아베의 재무장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었고 일본은 패전 70주년으로서 다시 한번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체제 재강화와 맞물리면서 일본은 2차 대전의 범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도리어 2차 대전 이전에 전전 상태에 국가로서 되돌아가는 그런 어떤 노선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작년 4월 달에 이미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일을 전후로 해 가지고 아베 총리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문을 통해 가지고 미일 간의 신 가이드라인을 세 번째에 걸쳐서 개정을 함으로써 자위대는 이제 글로벌 미국과의 글로벌 동맹의 파트너로서 세계 곳곳에 어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일 동맹의 어떤 군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아베 담화를 통해 가지고 재무장 노선과 이른바 그 보통 국가로서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선언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을 히로시마에 초청함으로써 이제 어떤 전범 국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국가로서 또 면모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날 푸틴 대통령을 야마구치에 초청을 해서 아베의 그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에 초청을 함으로써 이제 미일 관계, 너일 관계 어떤 새로운 어떤 또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이러한 어떤 재무장 노선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강화시켜 나가는데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최대의 어떤 수혜자로서 자신들의 국가적 전략의 폭을 지금 넓혀나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발제문에서 일본과 관계에 대한 재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는 과거사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지만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도 동양 평화론을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군사대 역할을 명백하게 견제를 하면서도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보는 방식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뜻밖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뜻밖의 다른 어떤 두 가지 정도의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극복의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핵실험도 1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두 번이나 해서 핵실험의 주기가 보통 2, 3년에서 어떤 8개월 정도로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어떤 미사일 실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수단이라는 어떤 사정거리 한 5,00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 실험을 8차례 정도 해가지고 한 번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무수단 발사 성공 이후에 태평양 작전 범위 안에서 미군을 사정 범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 위협의 어떤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지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그런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북한의 핵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동결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자는 선제 공격론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파들에서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취급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외교협회라든가 또는 존 케리 국무장관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 또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한 20년 가까이 계속 많이 다뤄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협회에서 9월 15일 날 발표했던 것은 그건 이제 아마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동결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른바 왕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과 병행해서 하자는 이런 것과 유사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국방정보국의 그 국장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방법은 이제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재강화하는 용도로서의 적당한 수준의 북한의 핵과 위협이 이제는 임계점을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역설적이게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재강화되는 것들에 대한 변경을 어떤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간단하게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막말을 했지만은 트럼프의 막말은 맞춤형 선거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구성을 놓고 볼 때, 미국의 3억 2천 인구 중에서 백인이 2억 정도 차지하는, 여전히 미국은 백인 중심의 국가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략 90% 정도가 고졸 정도 수준의 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층들이 이제 앵그리 화이트, 그래서 이들의 이제 분노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러는데, 저는 트럼프는 철저하게 어떤 그 층에 맞춤형 선거 전략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거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막말을 가지고 트럼프를 평가하면은 좀 섣부른 평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그 앵그리 화이트가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그것을 3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불안, 그러니까 이들의 불안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일자리 불안이겠고, 두 번째는 이제 테러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통적 백인들의 가치, 예를 들면은 낙태라든가 총기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인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우리는 트럼프의 말들을 막말로 생각했지만은 그게 이민을 규제하는 것들은 자신들의 일자리 보호로 여겨졌던 것이었고, 무슬림을 비하하는 것들은 테러 방지로 여겨졌던 것이었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들은 낙태 방지로 여겨졌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트럼프의 어떤 미국 화이트, 앵그리 화이트들의 불안에 대한 어떤 그 선거 전략이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안은 결국은 이제 소수자 우대라든가 오바마 정부에 나타났던 이런 정책에 대한
상대적 불만, 그리고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공화당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불만들은 결국은 기성 질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불만과 불신이,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성격은 트럼프를 지지를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판적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북한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경 정책을 펼치거나 또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승하거나 또는 트럼프답게 모든 것들을 거래로 생각하고, 그래서 트럼프의 거래 원칙이 크게 생각하고 비용은 적게 들여라,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거래 원칙인데,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식으로 북한하고 거래를 한달까, 또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하고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관계를 뭐 트럼프틴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브로맨스다 그래 트럼프틴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트럼프하고 푸틴의 관계에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뭐 가스관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트럼프가 추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어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동북아시아 정책,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모까지 오히려 신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본다면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이야기했던 거는 방위비가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가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 1조 원 자체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트럼프의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그들의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층에 대한 맞춤형 선거제를 펼쳤기 때문에 그 목적은 돈이 안 드는 동맹을 추진하겠다. 저비용의 동맹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상징적으로 방위 분담금을 든 것이죠.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주둔하는데 왜 한국은 돈을 많이 냈느냐? 아니, 한국은 왜 돈을 안 내고 미국이 돈을 내야 되느냐? 한국은 부자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지지층들에게 훨씬 더 쉽게 먹히는 동맹에 대해서 복잡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트럼프의 지지층들에게 먹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한국 지켜주기 싫는데 한국이 돈 안 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지지층들을 설득하는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은 요구하겠지만은 방위비 분담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90년대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한국 방위 한국화, 그리고 미국은 지원군, 그리고 대신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어떤 균형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의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정책 같은 것들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등장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푸틴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가정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안보 진영의 인사들이 뭐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의 미트 람니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네오콘들도 있고 또는 뭐 티파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워낙 그러니까 이 다양한 지층들을 해가지고 진영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이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기존에 오바마가 일종의 러시아하고의 신냉전 관계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을 예측하는 것은 홍익표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현 시기에서는 불확실성이 훨씬 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러시아하고의 신냉전 정책과는 다른 더 완화된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상황도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어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재강화되는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건 모두 다 외적 요인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안보적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의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 속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 때문에 안보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내부 전략은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는 트럼프의 뭐 모두가 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트럼프의 정책 변화의 폭이 불확실하지만 정책 변화의 폭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트럼프가 됨으로써 뭔가 기성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이런 바람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트럼프가 됨으로써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는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또는 한미관계를 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내적인 어떤 리더십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속에서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정권교체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든다. 적어도 어떤 중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어떤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완전히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몸통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몸통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과 관계는 좌우의 관계로서 좌우 날개로서 우리가 삼으셨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의 입장에 서서 일본 문제를 좀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